초안지의 두 주인공 황화 유방 밑에는 2급 참모가 있죠. 제갈공명에 버금가는 전략가들인데요. 황후의 책사 범증, 유방의 책사 장량, 둘의 그야말로 이 지략 대결일까요? 자, 유방의 책사 장량 평가를 사실 유방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죠. 막산에서 계책을 짜내 천리밖에 승부를 결정짓는데 나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장량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전국시대 한나라 있죠. 그 한나라의 5대 내립 재상을 지낸 귀족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20년 만에 한나라가 그때 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장량은 나이가 어려서 벼슬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네 집안의 입장에서 보면 진나라가 원수일 수밖에 없죠. 5대 동안 이 명문가였는데 그 명문가가 어떻게 보면 몰락하게 된 셈이기도 하잖아요. 집도 부자였어요. 밑에 딸려있는 노복만 300여 명. 그러니까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일 텐데 장량은 이 한나라를 위해서 원수를 갚자. 저 같으면 아마 그냥 있었을 텐데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진시황을 암살해야 되겠다.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 자객을 좀 구해야 된다.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자객을 구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몰두를 하냐면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러지지 못할 정도로, 왜냐?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그야말로 치열한 목표의식과 복수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동쪽 바닷가에 창해군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제 숨어 있었는데 창해군 밑에 기운이 좋은 역사라고 얘기하죠. 이런 역사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그중에 가장 센 사람 하나를 구해옵니다. 자그만치 120근 무게의 철추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는데 진시황이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엄청 돌아다니는데요. 동쪽으로 왔을 때 계획을 세워서 마차를 습격하자. 이 진시황이 어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인가요? 자기가 탄 마차를 안 드러내려고 똑같은 마차를 몇 대를 만들어서 이 운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는 거죠. 철퇴를 휘둘러서 마차를 부쉈는데 진시황이 탄 마차가 아니었습니다. 이러고 나니 장량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난 거죠. 진시황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전국의 수배령을 쫙 내리니까 장량은 이제 이름을 바꿔버리고 합이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액션 플랜을 짜고 실제로 행동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과감한 성격이었었나요? 장량 자체의 성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행동 부분들과 연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짤 줄 알고 사실은 실행력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거죠. 제가 보기엔 무엇보다 장량의 입장에서는 요때 그야말로 이 가슴 속에는 열정이 막 붙었을 거 아니에요. 복수심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실 목표를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장량.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황석공과의 만남이죠. 드디어 이제 운둔에 있던 장량에게 어떤 계기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다리 위를 이렇게 어느 날 지나고 있는데 아주 점잖게 생긴 노인네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노인네가 자기 신발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아마 일부러 사실은 그랬겠죠. 장량 보고 이거 젊은이 좀 나 좀 주워다 줘. 내가 이거 나이가 들으니까 못 가져오잖아. 장량이 속으로 얼마나 욱했겠어요. 아니 저 노인네가 날 뭘로 아는 거야. 이거 기분 엄청 상하는데 화나는 걸 참고 다리 아래로 들어가서 신을 찾아다가 노인에게 갖다 주니까 아 이거 신만 찾아줄 게 아니라 좀 신켜주면 안 되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면 아니 뭐 이왕 찾아오는데 신켜주는 게 뭐 어려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장량은 귀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제 신발까지 신켜달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신문제적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분이 나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복종한다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신을 신켜주죠. 노인이 하는 얘기에 이 젊은이 아주 쓸만한데 가르칠만한데 자네 뜻이 있으면 닷새 뒤 새벽에 여기서 좀 만나지 라고 사라집니다. 닷새 뒤에 갔어요. 약속 장소로. 근데 노인이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한 소리 하는 거죠. 아니 자네는 먼저 나와서 기다리지 말이야. 내가 나온 게 말이 되나? 닷새 뒤에 다시 보자고. 이번에는 아예 한밤중에 가서 기다리니까 얼마 뒤에 노인이 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지. 자네 이거 하나 보게. 책을 하나 뜯
접근해 놓죠. 이 책 잘 보면 왕의 스승이 될 것이야. 그리고 10년 뒤에 빛을 보게 될 거야. 제목이 태공병법이에요. 정확한 진이어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태공은 강태공을 얘기를 할 겁니다. 옛날에 주무왕을 도와서 정보를 했을 때 큰 그야말로 1급 참모였죠. 이 태공병법 열심히 보고 또 봅니다. 그래서 결국 장량이 1급 책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그 유명한 황석공과 장량의 만남입니다. 왜 황석공이냐면 이 노인네가 몇십 년 뒤에 어디에 가게 되면 누런 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 실제로 그 누런 돌이 있어서 그 집안에서는 대대로 그 돌에게 제사를 지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멍이겠죠. 천하 건달 유방하고 이제 만난단 말이죠. 그렇죠. 둘이 합이 맞았을까요? 합이 아마 처음에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만나게 된 계기 자체가 진승 오강 난 뭐 각 지역에 봉기가 일어나니 장량도 그냥일 수는 없잖아요. 보나마나 장량도 한량처럼 생활을 했을 겁니다. 유방하고 거의 비슷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다만 유방처럼 술을 즐기지는 않았겠죠. 왜? 몸이 약하니까. 저처럼 몸이 안 좋으니까 술을 즐기진 않았을 겁니다. 자, 장량도 100여 명 정도를 모아서 이 어디 봉기군에 참여를 하려고 가다가 우연찮게 유방을 만나게 됐어요. 면접을 봤더니 장량이 뭐 샬라샬라 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지금 정세는 어떻고 막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친구 좀 쓸만한데? 그러면 내 곁에 좀 두어봐야 되겠다. 능력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국간의 총괄대장으로 임명하는데 이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높은 벼슬이 아니잖아요. 마국간의 총괄대장. 근데요, 이게 유방이 타고 다니는 말 한두 필이 아니겠죠. 그런 한두 필의 말이 아닌 것들을 관할을 한다는 거는 유방 곁에서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하자는 자리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야말로 이 전차부대 총대장을 맡은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물론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 그 전차부대가 움직일 수 있는 그야말로 보급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을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방하고 이제 뭐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얘기를 하면 장량이 이제 거기 나와서 이제 썰을 쫙 푸는 겁니다. 무슨 썰을 풀겠어요. 그냥 썰 풀면 안 믿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비서 태공병법 있다. 이 병법에 나오는 이야기를 적용해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자 라고 얘기하면 다른 장군들은 그게 도대체 뭐야? 뭐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방만이 그 얘기는 이러이러한 얘기죠 라고 바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마 장량이 처음에는 유방을 좀 얕봤을 겁니다. 집안 출신이 아래잖아요. 근데 장량이 그런 이해력을 보고는 아, 우리 주공은 이제 폐공이겠죠? 하늘이 내리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유방만을 따라다녀야지, 유방에게 충성해야지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장량이 어떤 그 군사적 재능을 보여준 일화들이 몇 가지 있다고. 재밌는 게 병이 많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군대를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이 많다라고 하는 건 평소에 카리스마를 발휘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 아니라 군대를 통솔할 때 장군이 알아누우면 이 통솔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겠죠. 그래서 주로 전략과 전술을 내는 쪽으로 특기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유방이 함양으로 입성할 때 장량의 계획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진나라 군대는 아직도 굉장히 강하다. 우리가 지금 2만 명을 가지고 치게 되더라도 우리 쪽 손실도 아마 굉장히 클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싸움을 안 하고 이기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냐? 먼저 5만 명의 식량을 준비하고 깃발을 갖다가 많이 세운 다음에 여기기를 통해서 재물을 가지고 가서 살짝 매수를 한번 해보자. 과연 진나라 향수가 여기에 이제 호응을 하게 돼서 이 유방과 연합해서 결국 함양을 같이 습격을 하러 가게 됩니다. 막
이 유방이 함양을 공격해 들어가려고 하니까 장량이 다시 방안을 내는 거예요. 지금 진나라 장수 혼자가 우리한테 투항을 해왔긴 했는데 부하 군사들 입장에서는 장수의 명령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유는 그렇습니다. 함양이잖아요. 진나라 군사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수도를 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함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격하게 된다는 거는 그야말로 자신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이때 진나라 군사를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 군사를 공략하니까 삽시간에 진나라 군사들이 무너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쉽게 함양에 입성도 하게 되고 진나라 군사들도 그야말로 녹이 없애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단순히 뇌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뇌물로 설득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장량이 제안했던 방법 중에 5만 명의 필요한 군량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수많은 깃발을 세워서 적에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더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나라 군대 입장에서는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데 유방의 군대가 몇 명이 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적어도 5만 명 병력, 이거는 진나라 군대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숫자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5만 명 정도를 동원을 했다라고 하는 걸 가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적을 먼저 속였습니다. 진나라 입장에서 보면 벌써 유방 밑에 있는 부대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우리를 포위를 했다. 이거 전투를 해서 우리가 이게 힘들겠는데? 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뇌물과 이 말빨로 설득을 해서 협조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허장성세. 허장성세죠. 뒤통수 치는 거죠? 뒤통수 치죠. 야비한 거 아닌가요? 야비하죠. 제관량에 가까운 전략가, 전술가.